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한여부살입니다. 어느덧 인동쌀풀이 행사를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6차까지 행사를 마쳤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의 마음과 6차까지 마치고 났을 때 6차 행사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저도 이제 느낌이란 게 있는 사람이니까 그날은 왠지 선지도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아, 오늘은 뭔가 애군 액사를 풀때잘안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은 제가 이제 제일 기억나시는 분이 성함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며칠 있으면 이제 법당으로 오시기로 했는데 아버님인데 몇 번을 쳐내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진짜 저한테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뭔가 맺힌 게 있었나 아무튼 6번인가 7번인가 쳐내도 안 나가셔서 제가 좀 걱정이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쳐냈을 때 나가셔가지고 가실 때는 그래도 가벼운 걸음으로 가셨습니다. 인동쌀 영상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항상 이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이젠 저한테 뭔가 숙제가 있는 거예요. 매달 해야 되는 숙제,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면 영상이 올라가서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나서 또 문의 전화가 오고 선생님 언제예요? 이 영상 보고 내가 왜 여태껏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다 내 얘기 같아요 선생님. 어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주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나 다 행복해져야 되고 고달프면 안 되는 그건 매 한 가지니까 또 인동쌀이 있으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언제 또 푸나요? 3월 5일날 하셨던데 또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바쁘긴 바쁘지만 또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들께 마음껏 다 퍼붓겠습니다. 네. 인동쌀은 1, 3, 8 태어난 음력 날짜죠. 예, 네, 음력 날짜에 태어난 날짜에 1, 3, 8이 들어가 있으면 인동쌀에 해당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선생님, 태어난 달에도 1이 들어가 있고 3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태어난 날짜 끝자리에 1일, 11일, 21일, 31일, 3일, 13일, 23일, 8일, 18일, 28일입니다. 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은 인동쌀이란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동쌀은 흉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인간 세상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살이고 오히려 나한테 해가 돼. 뭔가 화살이 자꾸만 꽂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이 꽂혀 있는데 이거를 치료를 안 하면 계속 흉이 지고 이 흉이 썩어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가 마음의 상처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전도 치료하려면 돈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야.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히 사는 세상, 맘먹고 뜻먹은 대로 이런 걸 모든 걸 이뤄나가는 베이스를 만드시려면 이런 흉살들은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네. 천살만살, 애군 액살을 소멸시켜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이 인동쌀은, 조상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 사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 자락에서 인동쌀을 안 풀면 자손에게 또 내려갑니다. 이것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영상을 올리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보시고 고달프게 사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뭐든지 일이 발생을 했으면 해결 방안이 있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왜? 병이 걸렸는데 모르고 살다가, 예를 들어, 일기 때 발견할 거 모르고 있다 사기 때 발견하면 그만큼 너무 큰 시련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서둘러서 발견을 하고 대책이 마련이 되면 해결할 수 있으면 천만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 잘못됐는지 그걸 모르고 살다가 파묻혀서 계속 맨날 노력은 하는데
일이 성과가 없고 사람들한테 처지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맨날 힘들어서 죽을 듯 말든 진짜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도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이런 시름에서 벗어나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정말 좋은 뜻에서.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처방을 써서 네, 그 병을 완쾌시키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깨지는 운이라고 보셔도 무관해요. 자, 인간 동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인덕이 없어. 인동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남한테 해주고 뒤통수 맞아야 되고 인덕이 없으니까 정말 주는 건 맞는데 남들한테 대접 못 받고 어디 직장을 가더라도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덕은 남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여태껏 인동살을 풀 적에 제일 효과 좋았던 게 이런 직장 문제. 네, 취업 안 됐던 분들, 취업 되신 분들 많아요. 제가 6차 때 기억나는 거 그 이제 연락 오신 분, 학원 선생님 취업 되신 분 계십니다. 네. 이제 최근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뭐 핸드폰 보여드려도 되겠지만 이제 개인 그거니까. 선생님 덕분에 인동살 잘 풀고 나서 저희 딸 학원 취업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저는 이제 더 신령님 전에 발언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발언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느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사람 때문에 힘들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누굴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는 쟤한테 저 상대방에게 내가 진심으로 다가서고 정말 잘했는데 여기에는 내 시댁 식구, 친정 식구, 형제 일신, 가족 다 포함돼 있어요. 자식한테 정말 열의를 다해서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진짜 다 해줬는데 자식 기껏 키워놨더니 덕이 없어.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 문제에 대한 그런 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손을 놓고 봤을 때 정신적인 장애가 온다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은둔 생활을 하고 밖에 생활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그 나이 때 또래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학업에 열중을 못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밖에 생활을 못하다 보니 그냥 방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방구석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인동살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 있다라면 이 자손이 그렇게 사는 그 환경을 보고 얼마나 속이 타고 등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반, 조상님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반.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기쁜지, 뭐가 슬픈지 이런 이제 마음의 동요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흐름 자체가 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서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맞는 걸 모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치가 되는 거예요. 네, 은둔형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는 이제 뭐 합격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취업 성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것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깝게 떨어지는 거야. 1점, 2점 아니면 1차에서 붙고 2차에서 떨어지거나 지금 3년 공부하고 4년 공부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실패를 하고 합격 문서를 못 가지신 분들 중에 태어난 날짜에 138이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면 꼭 인동살을 풀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태어날 때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한다거나 커가면서 몸수가 치고 드는 운세가 깃들기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뼈가 부러지거나 째지면 병원 가서 바로 고치면 되지만 예를 들어 뭐 불치병에 해당하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이번 6차 때 참여하셨던 분인데 어머니세요. 근데 이분은 10년이 넘도록 병원에 계속 다녔었는데 두통의 원인을 못 찾으셨어요. 근데 축원문 올려놓고 3일
지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여태껏 원인불명이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았는데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거 정말 또 어떻게 증명할까요? 분명히 조상에서 뭔가의 그 기운적으로 건드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추검만 올려놓고도 효과를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네, 그리고 또 부부지간의 불화, 안 좋은 기운이 계속 맞닥뜨리니까 좋은 꼴도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부부지간의 인연법이 약해지니까 헤어질 수가 있고 이별의 공방,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떨어져 살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연애, 이성 문제, 만남은 있을 수가 있어도 또꼭 반드시 이별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먹어서 시집갈 나이가 됐고 또 이제 장가를 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연법이 안올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은데 내가 좋다고 하면 제가 나를 싫다고 하고 제가 좋으면 내가 싫다고 해서 이런 이제 연결의 고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이 약하다. 부부궁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연궁에도 문제가 생기니 서로 이렇게 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생해서 모은 금전, 네, 우리가 살면서 돈이 중요하죠. 먹고 살려면, 그죠? 근데 이런 아껴 가지고 모아둔 돈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한탕에 사기를 맞거나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형제를 도와주든지 누가 지인이 도와달라고 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 아니면 자식한테 그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금전에 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개발된다고 하더니 무산됐어. 이런 식으로 금전에 손실을 받게 되고 금전에 복이 없으니까 나한테 큰 돈이 들어올 것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복이 약하다. 금전으로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 취업은 하긴 했는데, 금방 그만두고 나오고, 금방 그만두고 나오고, 아니면 내가 멀쩡히 들어가서 다니면 3개월 있다가 회사가 문을 닫거나, 뭔 사유로 인해서 자꾸만 퇴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 또한 인동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 태어난 날짜가 1382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 인간들로 인해서 동료지간 아니면 상사 이런 분들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들 또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할 때 왕따 당하시거나, 예, 우리가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힘들었던 시절이 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건 명화당 처녀보살은 인동살은 아니고요. 신의 풍파였겠죠. 아무래도 인간 고략을 겪어야 될 그런 신의 제자의 사주였다 보니 사람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인동살이 포함이 되시면 친구들 동기 간에도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 인간으로 크게 놀랠 일이 있다. 예, 요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인생살이 이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기다려주질 않아. 이일 하나가 해결이 나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부모 자식 간에, 둘다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싸우고, 부부지간에 다툼이 많고, 아니면 부모자에서 금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상황을 자식이 봐야 되고 자손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찾고 방황을 하거나 학업에 성취를 못 이루거나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 성취를 못 이뤄서 힘들어하거나 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관제에 엮이거나 이런 이제 힘든 생활을 또 부모님 자락에선 봐야 돼요. 서로 양방에 힘든 생활을 겪고 살아야 된다. 이게 또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동살을 끼고 태어났는데 이 주위에 예를 들어 생일자에 태어난 날짜에 구자나 영자가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은 좀 이렇게 방어벽을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시청자분이 저한테 인동사를 신청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길래, 어머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 선생님 생년월일을 어디서 들었는데, 수문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생일에 영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효과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저도 그 생각은 못했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또 뭔가의 더큰 방어벽이 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머님한테서 얻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 명화당 천녀보살 생일이 그 수문알이거든요. 그 여기 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하늘에 계시인지, 실령님의 계시인지, 여러분들의 그 천살 만살을 소멸을 시켜주라고, 예. 네. 이런 이제 합동제를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동쌀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아, 이건 정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건 없습니다. 왜? 근데 사람은 당연히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그거 풀어야 되나요? 예, 풀어야 됩니다. 당연히. 식당 가서 선생님, 여기, 아니, 뭐예요? 여사님, 여기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푸세요라고 권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또 풀어서 효과가 있나요? 효과 있습니다. 왜?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이 행사를 6차까지 이어왔고, 또, 이번에 영상 보시고 합동제 했던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또 언제 합니까? 또 문의가 계속 들어오셔서 또 7차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7차 합동제 인동쌀 풀이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 해서 진짜로 좋을까? 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7차까지 끌어올 수 있을 때는 신령님께 그큰 원력과 또 덕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에. 근데 단 명화당 천녀보살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기가 걸려서 오신 분들이랑, 더그 감기보다 폐에 큰 병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랑, 각각이 그 치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약 효과가 받아서 치유되는 건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수월하게 축원문만 올려놔도 효과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믿고 맡겨주시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 효과도 그 크기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달라. 예. 네, 순전히 빌고 하는 건 명화당 천녀보살의 몫이지만 여러분들의 행사 장소에 참석을 하시건 못하시건 아 명화당 천녀보살 선생님이 빌어주니까 진짜로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내 소원이 이뤄질 거야. 오늘날로써 내 나쁜 기운이 다 빠지고 나면 우리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자체가 그날부터 좋은 기운이 발복이 되는 거예요. 자, 뭐다? 긍정적인 생각이 밑거름이 돼야 내 인생살이도 평탄해지고 좋은 기운이 발복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 심중에 있는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집니다. 네. 신령님은 먼저 알고 계시죠? 예,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가, 아,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네. 아,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동쌀 낱낱이 풀어놓고 천살만살 제쳐놓고 항상 명화당 천녀보살은 인동쌀 한 가지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천살만살을 다 소멸을 시켜드립니다.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없는 금전 마련해서 이정성 드릴 적에 명화당 천녀보살이 그날 할수 있는 아 그리고 이제 추모문 올려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걸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진짜 100%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천살만살 다 소멸시켜놓고 작두날에 비수날에 올라서서 여러분들의 가중팔신에 있는 안 좋은 기운 또 각각이 사주에 드는 안 좋은 기운들까지 낱낱이 다 제쳐드리겠습니다. 네. 조상님의 업보를 양어깨에다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고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아, 행운만 그리고 행복한 인들만 함께 하시길 명화당 천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녀보살입니다. 6월 22일 날 단오날 합동 운마지를 진행을 하는데
영화당 처녀보살이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으로 강릉 단오제가 열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릉 여선항에 가서 미리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의 소구소원을 영화당 처녀보살이 신령임전에 열심히 기도 발언을 드리고 또 몸이 건강하게 1번이라 타근진 용궁에 가서 방생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뭐 더운 날씨지만 여러분들과의 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령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쇼츠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명화당 처녀보살이 제수 받으시라고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저는 기도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저 방울부채 들고 신령님 찾을 때 옆에서 폭죽놀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뭐 인생의 재미겠죠. 네, 예전 같았으면 무속인 안 됐으면 거기서 폭죽 터뜨리고 있었겠죠. 네, 이제 합동제 할 때마다 미리 앞서서 신령님 전에 여러분들 이제 축원문 들고 산천산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합심 받아가지고 또 합동제 당일날 법사님께서 경문 으로 더 축원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더 뿌듯하고 또 이루어지는 성과도 더 큰 것 같아서 신령님과 꼭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고 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쭉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동쌀풀이 명화당 처녀보살이 영상을 안 올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생님 인동쌀풀이 언제 하나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접수를 받아 놓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벌써 법당에 기도가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이번에 단오 합동제 때문에 꼭 가서 기도를 한 거 아니고 그 전에 합동제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인동쌀풀이 신청하신 분들 기도도 물론 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동쌀풀이를 합동으로 또 진행을 할 건데요. 인동쌀이란 무엇인가? 네, 138 태어난 날짜에 138이 들어가신 분들은 인동쌀이 해당이 되겠죠. 1일, 11일, 21일 그리고 3일, 13일, 23일 8일, 18일, 28일 다 해당이 됩니다. 음력 생일입니다. 인동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인동쌀을 가지고 태어나면 조상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조상의 업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좋게 표현을 하자면 조상님은 자손을 괴롭히려고 오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인간들은 몰라요. 그러면 몰라라 하면 이것이 가시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상님들이 원지고 한진 조상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이제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안 풀어드리면 뭔가 자손들에게 아, 나 이것 좀 풀어줘. 나 배고파. 밥 좀 줘. 나 옷 입고 싶어. 나 옷 좀 갈아입혀줘. 이런 식의 이제 원하는 게 있다.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이제 계속 누워 계신 시간이 많았어. 그러면 좀 뭔가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어.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자손들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런 자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신 경우 그리고 원도 풀고 한도 풀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실 때는 자손들에게 인동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꼭 인동쌀이라고 하는 의미를 무섭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동쌀을 잘 풀어놓고 나면 조상님들의 그 원지고 한지 마음들이 풀리면 이 인생사가 여러분들이 여태껏 고난을 겪고 또 금전으로 풍파 겪고 힘든 세월이 없어지고 마음 편하고 그리고 걸음걸음이 편안할 수 있고 평지걸음을 걸으실 수 있게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인동쌀에 관해서 관심도 커지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이 인동쌀풀이 합동제를 수차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덕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더 힘을 내서 합동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선생님, 진짜 효과 있어요? 합동으로 해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요. 합동으로 하는 이유는 혼자 개인적으로 하시면 금전이, 큰 금전이 들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소소하게 모아서 태산 같은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한분한분다 축원 드리고 영화당 천년보살의 기도를 하고요. 행사 당일날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그한분한분 사주에 따라 허수아비에 사주 적고 백살부를 묶어서 그한분한분 몫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어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분은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애구내살은 어떻게 풀어주시고 신령님이 들으시는 그 기운을 다 명화당 천여보살이 기도로 전해드리고 법사님께서 축원 축사로 경문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 공드리는 거에 비는 끝에는 허사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진심은 통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안 좋은 사이에도 이 사람과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통하면 그 사이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조상과 인간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DNA가 통하는 자손입니다. 네, 조상님이고. 그죠? 그럼 더 수월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인동살이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자, 금전으로 환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풍파가 많습니다. 나는 남들한테 진짜로 잘하는데, 성심성의껏.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뭔가의 덕을 얻고자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좋은 마음으로 잘해줘도 구설 시비수가 따르고 뒤통수 맞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왕따를 당하거나 쓸데없이 남에게 미움을 사거나 네, 무리 속에 같이 융화가 안 돼서 항상 외톨이 생활을 하게 되고 나만 뒤처지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직장을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아니면 또 심한 경우는 내가 그 직장에 취업만 하면 문을 닫아요. 멀쩡히 잘 돌아가던 회사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손 자락에 인동살이 있고 부모님도 인동살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 인동살을 안 풀면 자손에게 물려주는 대물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인동살이 있으면 자손이 안 풀리고 뭔가 그 나이 또래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속꾸리는 그런 세월을 부모님은 보고 살아야 되고 또 자손들은 부모님이 하는 사업들이 망하거나 금전으로 힘들게 사시는 부분을 또 보고 살아야 되고 부모님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인덕이 없다는 건 부부 사이에도 인연궁이 약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인동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동살이 있으면 정신적인 장애, 네. 요즘 그 정신질환 많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분노장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흐린 정신이 앞을 가려서 밖에 생활을 못하고 집 안에만 있거나 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방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정 안에서도 밖으로 나오질 않고 가족들과의 융화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그냥 그저 컴퓨터랑만 대화하고 컴퓨터랑만 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고 나만의 그 방에서 갇혀가지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동살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풀고 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까? 또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명화당 천여보살은 살풀이를 하고 나서 직접 장군님의 원력으로 비수날에 올라서서 작두를 탑니다. 이렇게 이제 비수날에 올라서서 애구내살도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칼날 같은 시절에 어려운 시국에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험난한 일들 없고, 그리고 처지고 누지는 관세 없이 장군님 수전에서 낱낱이 걷어달라고 작두 대령해서 작두까지 타고, 그리고 뭐이 행사를 한 번, 두 번, 세번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명화당 천여보살은 한 번을 해도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영상을 많이들 다 보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선생님 저는 세번 풀래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뭐한번 해라, 두번 해라, 세번 해라,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단 명화당 천여보살을 얘기할 수 있는 건한 번을 해도 효과는 분명히 있고, 근데 단이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동살이 있으면, 이것도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금전을 한 푼, 두푼 모아놓으면 새 나가는 일이 빈번히 생겨요.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어느새 돈이 좀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돈이 새 나갈 구녕이 생기고, 또한 푼, 두푼 모아놨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몫에 다 털어낼 일이 생기고,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억울하게 금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들을 당하실 일이 생기고, 그리고 형제지간에 우애가 없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인동살을 푸시는 분들 중에도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조상님들까지 달래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인동살에 치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인동살만 풀으면 다 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조상님이 진짜 신명바람이 강하고 조상바람이 유별난 집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신주단지를 모셨던 분들, 칠성줄이 너무 세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상님 전에 따로 대우를 해도 인동살도 풀고, 신령님 그리고 조상님 대우를 하고 나시면 그런 운적인 부분, 그리고 가중팔신의 안위안정을 비시는데 더 빠른 효과가 있더라고요. 명화당 천여보살이 인동살 합동제를 진행을 하면서 한분한분 여러분들의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선생님 어떤 게 좋았어요?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오는데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러 다녀요. 이런 경우도 있고, 시험 관한 부분, 시험을 매번 보다가 1점, 2점 차이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업에 관한 부분이에요. 항상 아깝게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많이 차이가 나면 일찌감치 포기하겠는데, 턱걸이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관운이 2%가 부족한 경우, 내 노력에 대한 결과치가 2%가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다 아는 문제인데, 그때가 되면 뭐가 눈에 가리는지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데, 그게 꼭 1점, 2점, 아니면 1차에서 붙으면 2차에서 꼭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것도 인동살에 관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인동살이 끼면 여러분들의 좀 고초가 많이 따르고, 그리고 내가 맘먹고 뜻먹은 대로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일들, 그리고 금전의 풍파, 인간의 풍파, 그리고 취업 성불 이루는데도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고, 사람은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나 혼자 살아가는 세월이 아니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세월이니까,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게 이게 제일 고통인 것 같아요.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것 또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하셔서, 인동살 풀이 합동제에 꼭 참여를 하셔서 낱낱이 풀어내고, 이제 앞으로는 좋은 시절, 그리고 내에 대해서 부모님 자락에서 힘든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이걸 꼭내 자손한테 물려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손도 나이가 많든 적든 관여치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병은 빨리빨리 없애는 게 좋고요. 아파서 병원 가서 고칠 병이 있고, 또 무속적으로 힘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당 천여보살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 앞가리고 뒤가리는 간세, 천살 만살을 낱낱이 걷어드리고, 명칭은 인동살 풀이로 정했지만 그 사주마다 안 좋은 살들이 껴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살 만살 소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살 만살 낱낱이 걷어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어두운 길이 아닌 밝고, 그리고 또 평지월음 할수 있게 명화당 천여보살이 신령님 전에 발언 드리겠습니다. 인동살풀이 합동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도록 명화당 천여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